우리 박준호 선생님 마트 보고 한번 크게 열어버리고 오시겠어요? 산신이 지나고 이래 첫날 등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 나는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중요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다가 와서 불도를 불려내고 그 불을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죽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유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옷을 구하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그리고 가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들을 모셔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두 기도를 떠나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내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앉으셔서 마주쳐서 평안하냐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다가가서 베드로를 붙잡고 불기술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떤 아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서 제자를 만났다. 네. 일단 20절 마태복음은 이제 20절, 28장, 20절까지 있는데 일단 10절까지만 보더라도 마가와 좀 비교되죠, 그죠? 일단은 그 여자들의 두려워 말라 천사는 얘기했지만은 그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죠. 그리고 예수는 또 만나요, 9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너와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날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보다는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훨씬 더 뭔가 긍정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도 안 쓰셨지만 마태복음 이제 11절서부터 28장 11절서부터 20절은 더 그래요. 마태 28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경비병의 어떤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을 해갔다라는 그 말을 그 어떤 경비병들이 거주로 퍼뜨렸다는 그 말. 왜 이걸 집어넣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1절.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히 로마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왜 났냐? 그거는 그이 경비병들이 거짓 보고를 한 거다. 그걸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더 후대에 기록됐다는 것도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게 이제 그 16절부터 20절에 이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자체는 그냥 초기 사본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는 그 8절까지 다 끝나요. 이제 그게 다르고. 자, 누가복음 한번 우리 김현중 전도사님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34쪽. 예. 이른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왔다. 그들은 무덤 거기에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치심을 감았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 일단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5절에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에 숙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설명해 주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살해되는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고 이제 이해를 해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죠.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12절까지 해놨지만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그 24장 쭉 이렇게 12절 이후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24장 13절에 엠마오로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이 어떤 특별한 자료거든요. 어디 누가복음에 나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그 사도들하고 그 베드로가 그 이해를 못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엠마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엠마오 그 이야기가 13절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은 35절에 되게 길게 써져요. 핵심 뭐예요?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성경을 이해하게 됐고, 누가복음은 마가도처럼 여자들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도 여자들은 믿고 다 하죠. 근데 남자들은 아직도 두뇌. 그러니까 초기교회 어떤 여성 리더십, 여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오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살아났구나. 그리고 24장 3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고서 거기서 승천하시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성천하시는, 마가는 아니에요. 마가는 갈릴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그 제 뒷장에도 있네요. 그걸 해놨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갖다가 그 신학 연구의 논문으로 썼거든요. 그 발가벗은 청년과 영혼의 여행이라는 그 논문으로 썼는데, 여러분 DBPR인가? 하여튼간에 뭐 뉴 논문 신학 사상에 내가 썼구나. 그래서 신학 사상은 DBPR나 뉴 논문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 확실합니까? 천사인데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천사죠. 그죠? 삽니다. 천사.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굴까요? 흰옷 입은 두 남자예요. 그죠? 두 남자. 왜 누가복음 둘일까? 한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구약에서는 증인은 반드시 두 명이어야 돼, 그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두 남자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 때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흰옷 두 사람, 이게 두 사람이에요. 여기도 흰옷 입은 두 남자죠. 여기 두 남자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두 사람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 이제 계정 개혁으로 보면 계정 개혁으로 보면은 이분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사람. 계정 개혁은 두 사람으로 했고 세 번역은 두 남자로 했는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 부활하고 난 사람을 천사가 아니라 두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해서 어떤 증인의 역할로서,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딱 되게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 라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역사적으로다가 정말 이게 뭐 한 천사였느냐 두 사람이 이거 따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 신학 제가 편집장에 중요한 그걸 얘기했었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5절. 16장 5절.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젊은 청년. 뭐 물론 이제 천사가 젊은 청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의도적이에요. 마가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이게 헬라로 네아니코스인데 네아니코스 이 정확한 용어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발가벗고 도망친 그 청년도 네아니코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도망간 청년이 회개하여 여기 나타나서 부활해서 증인이 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이란 이 용어는 헬라 용어는 굉장히 특이해요. 마가의 어떤 독특한 용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 후에 나타난 그 존재도 우리가 사실은 뭐 특정하기 어려워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는 것 자체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 별로 이거 쓴 사람의 의도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할까? 그래서 편집과 삽입과 그다음에 삭제와 그다음에 어떤 첨가가 이루어졌다. 이거 이제 편집부에서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36절에 보면 36절 제가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다. 이거 요 부분 이제 마저 보면 일단 마가복음은 이제 이 마가의 어떤 이 부분들을 이제 마태가 따라오고 뭐 비슷한 점들이 좀 있긴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안 봤는데 요한복음은 애제자가 등장합니다. 애제자, 그죠? 애제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뭐냐면은 디드모스 저기 뭐야 도마였던 사건들이 그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공간복음서 시간이니까 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마지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36절을 보면 일단 마태복음 일단 그을 보면은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마가를 그대로 따라요, 그죠? 왜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죠. 의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 사역을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면서 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의 이름 세례를 주고 하면서 가르쳐라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 성교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성교가 어디로 주어진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이죠? 6절.
그러니까 너희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해로 가라. 그 뭐냐면 이방인의 오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어떤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걸로 가라. 복음이 어떤 딱 이렇게 전파됐는데 28절에서 이게 모든 걸로 하라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으면 그러죠.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 논문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선교 해가지고 이거 다른 논문들이 특히 연세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선진 교수님이 이걸 되게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김선정 연대 교수도 이거 가지고 제가 박사논문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의 선교 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고 28장에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서를 이제 마태 공동체 시간에 쭉 한번 읽을 좀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서 예수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죠? 네, 마태복음서 예수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복음서 예수는 좀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서 예수는 주로 어떻게 나타난다? 선지자 고난받는 선지자 마가에서는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누가는 의롭게 고난받은 선지자로서 예수 마태는 모세처럼 권위 가리키는 교사로서 예수를 많이 가는 게 요한은 뭐 로고스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태복음서 예수도 다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간복음서 예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예수가 다르고 누가의 예 그다음 마가의 그다음 요한 예수 다르고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태복음서의 선교 하면은 이 마가복음서 선교가 또 확연히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또 누가의 선교는 더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여러분 김덕준 교수님 책을 보면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제자도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이 또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자도에서는 마가는 굉장히 제자들 부정 열두 제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개선돼요. 마태 누가로 갈수록 요한에게 좀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뭐 어떤 분의 좀 뭐 전도다 그룹에 계신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야, 몇십, 그래도 10년 이렇게 설, 몇십 년 설교를 하셨는데도, 아무런 지식이 없, 성경, 이런 신학생이 그게 없으니까, 좌충우돌 하시니까, 이분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특히 전도자 그룹에 계신 분들이, 성경 주절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짜맞추게 하잖아요. 본문은 요한복음을 읽고서, 계속 뭐, 저기, 뭐야, 바울의 그걸 끌어다가 요한복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게 문자적으로 하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분이 또 신학을 공부하셨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 계신 분의 설교가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정제해야 되지 않았어요. 난 한번 자기가 그 설교 글을 써서 한번 자기 읽어보라 그래. 그럼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또 문학적으로 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신학적으로 뭔가 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래요.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축자 영감서를 근거해가지고 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구절 가지고 계속 짜맞춘 이런 식의 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도 이제 강의 설교로 좀 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렉셔너리 설교를 좀 강조해요. 여러분 렉셔너리가 뭔지 아죠? 교회 성서 일과 여러분 이제 그 장로교도 그렇고 그 세계 성서 공회에서 그 성서 일과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카드릭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매주 선교 본문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좀 절개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맞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특별히
이제 성서 본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본문 가지고, 그러면 이제 3년이면 성서 전체를 한 바퀴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골고루 설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성서 일과표, 그러니까 렉시오놀이는 신학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성서 본문을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막뭐좀 이렇게 엉뚱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설교들이 주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뭐 영감을 딱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주제로.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인간적인 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 그다음에 렉셔너리에 의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줄어들죠. 그냥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싶지만, 성서가 본문을 보니까 그 본문이 아니야. 그 본문에 맞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다시 문자적인 어떤 게 그걸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서 본문을 이렇게 골라오더라도 여기에 좀 맞게끔 골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걸좀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